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. 나무 씨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? 아, 저는 안녕 바다니까 네.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. 블루. 네. 네, 한번 키워드를 볼까요? 아, 주어 없는 사이. 와, 이건 정말 멋지다. 주어. 네.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굳이 합주를 하거나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거가 있거나 이럴 때 뭐 주어를 굳이 붙이지 않고 뭐 이야기를 해요. 뭐 선재가 뭐 먹고 싶다 이거 아니고 그냥 뭐 하게 라고 하면은 거기 가게 하면서 네.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세 분이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? 일단 둘이 함께 한 지는 33년이 됐고요. 징그럽죠? 네. 둘이 함께 한 지는 33년이 됐고 저랑 명재 형이 함께 한 지는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, 13년이요.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정말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, 정말. 네, 뭐 네.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나무 씨가 저한테 형! 이러면은 제가 배고파? 말을 해요. 그러면 와. 나무가 뭐 먹지? 그러면 왜 뭐 먹고 싶어? 다 맞추는 거예요. 제가. 다 맞춰요. 멋지다. 제가 형, 나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! 라고 하면은 네. 제가 지금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딱 사다 줘요. 와, 놀랍다 진짜. 예.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 늘 안 되시죠? 아니, 떨립니다.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요. 네, 웬만한 질문은 다 맞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한 번에? 네, 멤버들 믿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끼리 하면 네, 가능합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무 씨의 생일은? 저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네, 저 그럼요. 네. 얘기하시면 안 되죠. 자, 하나, 둘, 셋. 5월 2일. 와, 이분이 이런이구나. 아니, 괜찮다. 아니, 근데 네가 내 생일을 모를 리가 없잖아. 아니에요. 당황했어. 방송으로 살리자. 선재가 제 생일을 모른다는 게 너무... 야, 언제라고요? 5월 2일입니다. 5월 2일, 1일이야. 2일입니다. 왜 1일이야? 내 생일을 왜 네 맘대로 하러... 5월 1일이에요? 아, 형이 5월 1일입니다. 형이 방금 2일이라고 하지 않았어? 첫 번째 문제부터 괜찮다.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. 인기 만점입니다. 연상도 괜찮아요? 완전 죄송합니다. 조심스럽게 다가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명재 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? 자, 하나, 둘. 잠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네. 한번 가져볼게요.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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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자, 같이 보지 마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우선지! 오! 맞았어요. 아, 이렇게 통할 수가. 정말. 진짜.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. 근데 아니 진짜 근데 명재 씨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너무 스윗한 것 같은데 우선재 이렇게 나오는 거 앞으로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선재 이렇게 불러주실 건가요? 아니면 좀 달라질 마음도 있으신가요? 이렇게 선재야 이러면은 안 봐요 저를. 아 잔기가 먹으시. 그런 건 아니고요. 아까 저희가 주어가 없는 사이라고 네. 해서 굳이 저희는 말 없어도 형이 네. 그냥 선재야 이렇게 불러도 저는 그냥 자동스럽게 엎드려뻗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선재야 무릎 꿇고 있고 이렇게. 후선재 하면? 오마이갓. 큰 재입니다.